지난 시간에 스트레스의 뿌리가 무엇이다? 네? 스트레스의 뿌리. 원죄. 그 원죄가 뭐다? 그게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다. 조건적 사고방식.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왜 그게 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왜 그게 스트레스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게 왜 그럴까?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탁탁 여러분이 아 그래서 조건적인 생각은 스트레스의 뿌리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고 이해가 되면 그렇다라고 믿게 되고 그렇게 믿을 때 그 진리 속에 있는 아 내가 진리를 깨달은 거야 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이 왜 죽게 됐느냐? 그것은 결국은 뭐 스트레스 때문에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스트레스란 게 뭐냐? 그래서 자꾸 따져서 나가면 그것이 결국 조건적 사고방식이 그것이 스트레스의 뿌리다 하는 게 나오죠.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왜 조건적 생각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을 일단 조건적 사고방식이라고 합시다. 자, 조건적 사고방식이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좋아하고 상도 주고 그렇겠지만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게 조건적 아니야. 그렇죠. 말 안 들으면 미워할 것이고 화낼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자,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누구 중심적이라? 나 중심적이야. 그리고 나를 덕보게 하고 상대방을 자꾸 시켜먹는 거야. 부려먹는 거야. 그런 사고야. 그것이 옳아,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인생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뭐가 성공이에요? 내가 부려먹을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이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부려먹는다. 내가 부릴 때도, 왜 내가 부려먹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섬겨야지. 이제 그런 체계 속에서, 그런 사고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내가 돈 주는데 왜 안 섬겨? 안 섬기면 화나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그 당연한 것을 합법적이라고 그래요. 네. 그게 합법적이야. 그게 불법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고 그게 합법이야. 그래서 이 세상 우리들의 조건적 생각은 하나님에게는 무슨 법이요? 불법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불법이 죄니라.
죄는 불법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법은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 사랑의 법. 어떤 사랑의 법? 무조건적 사랑의 법.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다. 그렇지? 예. 자,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결국, 나의 욕심이며, 결국 그건 뭐예요? 이기심이야. 다 섬겨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버는 거야. 그렇죠? 왜?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행복할 테니까. 그래서 행복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나를 섬기는 놈이 어떻게? 성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열받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는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조건적 사랑에는 내가 대가를 받은 만큼 잘 안 해주면 나는 뭐를 받게 돼 있어? 벌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오죠. 그렇죠? 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내가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는 거야. 그러나 어떤 사랑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조건적일 때는 두려워. 내가 진짜 조건을 충족했는지 우리 주인님을 뭐예요? 내가 충분히 섬겼는지, 그에 대한 두려움 있죠. 자, 두려움이 있으면 결국 뭐가 나타나요? 두려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위선이야, 위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척 해야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위선적으로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위선 속에서 사실상 살고 있어. 그걸 가지고 누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자,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성경은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영어로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 두려움 없잖아. 그렇죠. 두려움을 내가 쫓느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보세요.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형벌 때문이라. 그 형벌은 조건적 사랑이 형벌하는 거지. 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을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직도 이해하지 뭐예요?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 결국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두렵다.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위선적이 됐다는 말이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벌써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믿지를 않는 결과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다 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만은 어떤 분이다? 무조건적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은 뭐예요? 없어지고 내가 위선으로부터 자유해방돼서 내 자신 있는 그대로 부족한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 잘 안 들으면 하나님 벌 주실 거고 그래서 나는 두렵고 그러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는 위선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나를 가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 앞에서만 우리는 완전히 빨가벗을 수가 있어요. 자, 아들이 어릴 때는 뭐 3살, 4살 이럴 때는 뭐 사람들 앞에서 마음대로 빨가벗고 왔다 갔다 쫓아다니는데 점점 철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꽂혀 안 내놓으려고 그래.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꽂혀 안 내놓으려고 그래.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꽂혀 안 내놓으려고 그래도 누구 앞에서는 홀라당 벗을 수 있어? 엄마 앞에서.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야. 나의 부족한 면을 내가 자유롭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도 이래도 우리 엄마는 이런 이상한 게 달려 있어도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에 고쳐봐라 그런데 엄마는 그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홀라당 벗을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충성이라고 생각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말 잘 듣는 거. 왜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그 믿음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 거꾸로. 아시겠죠? 그래서 말 잘 안 들으면 혼나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을 다른 교인들이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그거는 저분은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야지 그게 믿음 좋다고 그러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올바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말은 그야말로 어떻게 쌍방간에 뭐예요? 허물없는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으려면 조건이 없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이기심이 있으면, 이게 욕심이면, 결국은 남보다 자기가 뭐예요? 좋은 거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뭐예요? 경쟁심이야. 자, 그래서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패자가 반드시 나와. 그러면 승자는 어떻게 될까? 패자를 보고 어떻게? 패자를 깔봐.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예요? 교만해져. 예. 그리고 승자는 패자가 있음으로 해서 살맛이 나. 예. 제가 옛날에, 예, 부산에서, 여러분,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붙었다. 이러면 그 대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자, 상구야, 너 어느 대학 가냐? 그거를 왜 안 물어보는지. 그거를 다 물어보면 어떻게? 저는 세브란스 갑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우와! 그러면 살만 났다. 살만 났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살만 나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교만하게 만들어. 교만하게 만들고, 부산의대 가는 놈들을 어떻게? 깔보는 거야. 시시한 그런 데를 가본 말이야. 아시겠죠? 자연히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경쟁해서 항상 이 사회는, 이 조건적 사랑의 세상은 승자를 칭찬하니까. 그래서 교만, 자존심. 그래서 연세대학 붙어가지고 개학하기 전까지는 제가 진짜 살맛 나더라고. 그런데 개학을 딱 시작하니까 살맛이 떨어지기 시작해. 왜 그렇게? 턱 서울 와 보니까, 개학을 해 보니까, 뭐 부산서 붙은 거는 이제 개천에서 용난 거고, 근데 서울 와 보니까 개천에서 용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어디서 용나? 다 서울이라는 고급 수영장에서 다 용이 나왔어. 그 우리 학교에서는 뭐 우리 고등학교는 3명, 4명밖에 안 붙었는데 막 경기 서울 막이는 뭐 30명, 40명 뭐. 이거는 개천에 지렁이밖에 안 돼. 자식들 보니까 다 용 같아. 그러니까 살맛이 갑자기 어떻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마침 경기고등학교 나온 친구하고, 이제 이 친구도 그,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말이 통해가지고, 그 자기 집에 놀러 가졌는데, 그, 걔네 집에 놀러 가서 제가 영 산맛 다 잃어버렸어. 딱 들어가니까 첫째 응접실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응접실에 세상에 그 당시, 1950년대요. 제가 61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1950년도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는
학교에서도 피아노 보기 좀 힘들었어. 풍금 뭐 이런 정도지. 그 자식은 말이야, 자기네 응집실에 피아노가 있어. 뭐 제가 뭐 살맛이 딱 떨어지더라. 완전히 나는 뭐예요? 지렁이 같은 거지야. 부산 있을 때는 욕났는데. 그래서 이 행복이란 것이 이런 식의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복은 절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게 이제 스트레스야. 그래서 서울 가서 스트레스 콱 받은 거예요. 갑자기 부산에서는 이상구같이 잘난 놈이 없더니, 근데 이제 서울 이 경기 나온 이 친구가 자기 집에 피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곡을 쳐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쫙 치는데 저는 죽고 싶더라고. 비교가 돼. 이 조건적 사고방식은 비교하게 돼. 결국 모든 것이 상대적이 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으면, 저놈이 나보다 잘나도, 내가 좀 못해도, 그래도 뭐예요? 네 못한 나에게 이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면, 못해도 뭐 별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것이 조건적이면 죽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여기에 고통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예, 교만, 자존심, 우월감, 예, 이 패자들은 뭘 느껴요? 예, 열등감, 예, 열등감, 좌절감, 그 다음에 이 승자들을 쳐다보면 뭐예요? 미워 안 미워? 예, 이 자식들은 말이야 교만해져가지고 목에 힘 탁 주는 거 보면 자기들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래도 미워. 그래도 분노해요 안 해요? 자, 그래서 증오심이 발발하고 분노가 생기고 절망감이 들고. 보세요. 결국 자, 이 전체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자, 욕심, 이기심, 경쟁심, 두려움, 형벌, 위선, 절망, 분노, 증오, 좌절감, 열등감, 우월감. 이 다 뭐예요? 이게 다 스트레스다. 그 스트레스의 뿌리가 바로 뭐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이거는 우리 유전자에 딱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타 하고 확 버릴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미 조건적인 상황에서 태어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조건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는 정상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이 정상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조건적인 나를 봤을 때는 나에게 뭐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도 뭐예요? 없다 이거야.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내가 살은 거요? 죽은 거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착한 조건적인 인간일지라도 죽은 자라 그래요. 그것을 그 죽은 자를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야? 조건적 사랑이다. 그 사람들은 착해도 다 무선적으로 착한 거요? 조건적. 그래서 그 조건적으로 착한 것을 도덕적으로 착하다 그래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하여 착한 것, 인기를 얻기 위하여 착한 것. 이 순수함이 하나도 뭐예요? 없는 그런 착함. 그것이 이제 위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순수한 선함, 순수한 착함은 어디서 와요? 예. 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이분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가 그게 너무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착하고 싶을 때. 그때는 내가 바라는 아무런 대가가 뭐예요? 없이 순수하게 그분 앞에서는 내가 순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숨길 게 없는 것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숨기지. 그리고 착한 척 해야지. 그러나 이분은 나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는 그 순간이 나를 가장 순수하게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다. 그럴 때 내 마음에는 그 순간이 가장 내 마음 속에 뭐가 없어지는 때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이제 그 저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이제 30대야, 30대 중반, 30, 34, 35,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에서 병원이 돈을, 어떻게 병원이 잘 되는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은 그 30대 중반에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비싼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싼 차도 사고, 이러면서, 야 이렇게 잘난 놈이 없어. 미국 사회에 와서 말이야. 그 백인 환자들이, 미국인 백인 환자들이 막 설설, 막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백인들을 상대로 이 병원을 하면 참 쉬워요. 그렇게 이 백인 환자들은 말을 잘 들어요. 의사라 그러면 의사 말이란 그러면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 그리고 막 한국 환자들처럼 깎아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국 환자들은 잘 나가다가 꼭 끝에 가서 깎아달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돈 버는 게 막 그렇게 쉽고,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같은 해 졸업한, 동기동창으로 졸업한 놈이 돈 못 벌고 있으면 꼭 빙신 끝 해. 아시죠? 그러면 걔네들이 빙신 끝으면 나는 더 행복해.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동기동창들은 그때 이제 막 시작하는 때라 돈을 별로 벌진 못해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이제 최고야. 그냥 앞에 바다가 쫙 보이는 그 뉴포트 비치라는 데 있어요. 뉴포트 비치에도 여러분, 이 부분, 이 구역, 저 이 구역별로 또 나눠져가지고, 그 구역별로 또 지역 이름이 있다고요. 부자 동네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가 코로나 델마야. 그래서 그때는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이제 수표를 써줬어. 신용카드라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발달 안 됐어. 그래서 수표 딱 써주면 주소 물어요. 그럴 때 이제 코로나 델마 뉴포트 비치 딱
그러면 막, 와우! 하고, 굉장히 부러워요, 다. 코로나 된 마, 그러면, 어머, 코로나 된 마에 사세요. 그게 막 살맛이야. 아시겠죠? 응?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응? 그,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다 모여, 주말에. 우리 집에 오면 이제 풍족하거든. 그래서 술이 이제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이상구가 뭐라고 짓거렸게. 내가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야, 야, 내가 말이야. 나중에 형편이 나빠져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져가지고, 내가 중고차를 사서 타고 댕겨야 될 그런 상황에 온다면, 나 안 살아. 죽어버리지. 세상 그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말 한 그 상구 그 새끼는 미친놈이야. 미쳤잖아요. 네. 잘났다 이거야. 근데 그거 내가 그 미친 소리 하고 있는 줄도 뭐예요? 모르고 그런 소리를 뇌까렸다 이 말이야. 네. 참 나불구질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게 최고니까. 그게 바로 행복이었으니까. 나는 이 행복의 정점에 도착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안 행복하다면 나는 안 산다 이거야. 이것보다 안 행복하다면 나는 죽어버리지. 자, 여러분.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세상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 암 걸린 것이 대박이라는 소리를 예?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놀라지 않아요? 예. 자기가 암 걸린 게 대박이었다 이 말이야. 자기가 암 안 걸렸으면 자기가 지금 옛날에 걔도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암 걸린 거야. 예. 그, 막, 영어도 안 되는데, 막, 미국 가서, 친척 집에 가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다가, 그, 어린 나이에, 난소암이 걸린 거예요. 그니까, 그때를,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성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뉴 스타트를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 자기의 이제 인생 목표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막 돈 벌어 잘 사겠다 보다 뭐예요. 나도 이제, 응? 자기가 뉴 스타트에 와서 병을 나아보니 세상에 이거는 돈 버는 것보다 뭐예요. 이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나도, 박사님처럼 뉴스타트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의과대학을 댕기고 있는 그 인간성의 변화 그 자체가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뭐가 달라져 버렸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행복관이 달라져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거죠. 그것이 대박이었다 이거죠. 그때 암 안 걸렸더라면 뭐 다 뭐요 뭐 맨날 뭐 삐까뻔쩍하고 이런 것만 바라던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이런 몽땅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이것을 죄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죄 속에서 살다 보니 그 결과가 뭐라?
예? 사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바로 사망. 이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그 정반대는 뭐예요? 이 사망으로부터 탈출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이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해왔던 그 오해로부터 벗어나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선적으로 생각했어. 조건적이야. 철저히 조건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 유대인들 포함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온 세상의 이방인 죄인들까지도 위하여 뭐예요? 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고 다 뭐예요?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좀 믿어주면 좋지 않겠냐?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했으니 너희의 몫은 뭐만 있으면 된다? 그걸 믿으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만은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참 내가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나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얘기한 것처럼 아, 믿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성령이 와서 내가 믿고 싶어 하니까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아, 그게 믿어지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만병의 권은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거 다 몽땅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 몽땅. 몽땅 뭐라 그래, 몽땅. 이거 몽땅. 스, 트, 레, 스라고 그러는 거요. 그 스트레스하고 죄하고 같은 얘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 환자의 성향은 여러분 자신은 너무나 완벽주의자고 그렇죠? 완전주의자고 또는 책임감이 뭐예요? 투철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뭐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는 모범생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그게 걸려서 완전하려고 그래도 완전하기가 힘들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려고 그래도 또 걸거치는 게 많고 잠 자야 되겠고 자력은 안 따라주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떻게 고강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서 암 걸 하나님이 벌 줘서 암 걸린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결국은 이러한 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는 스트레스가 결국은 만병의 뭐예요? 근원이 돼. 왜 만병의 근원이 왜 돼요?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유전자가 자꾸 꺼지니까 만병의 근원이 되지. 그러니까 이 꺼져버린 유전자가 다시 켜지기 위해서 손상을 받아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이 결국은 사망의 반대편에 있는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펴보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란 것이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뉴 스타트에 정말 성공하시는 분들은 결국 뭐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사람들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 생명은 사망을 이긴다. 사망을 이기니까 질병을 고칠 수 뭐요? 있다. 그게 딱 마음에 확실해져야 돼. 그래서 아까 그 학생도 뭐라 그럽니까? 자꾸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병을 고친다는 생각에 자꾸 방해를 받는다 이거야. 무엇으로부터? 아,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막 자꾸.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 그런 생각에 방해를 받지 않게 자기의 믿음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얘가 딱 그 뉴 스타트에 뭐를 잡은 거요? 핵심을 딱 잡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처음에는 아마 그 얘기 중에 나왔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뉴스타트 갔다 와 이제 엄마가 집에서 음식을 해주는데 여기 딸내미가 옆에 붙어가지고 소금 너무 많이 넣는다고 또 난리를 치고 고추장 너무 많이 넣는다고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난리 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는 뉴스타트. 그래서 얘가 뭘 깨달았다고 그래요? 조금 짜게 먹더라도 뭐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그게 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더 뭐예요?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하더라. 대단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한테 잔소리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 안 하고, 가끔 가다가 달콤한 거 맛있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가끔 가다 먹고. 그래서 무선성을 발휘해라? 그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이렇게 그냥 뉴 스타트를 무슨 법조문 내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부족한 것을, 그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 놓고 드러내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는 유연해집니다. 아시겠죠?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놈, 그 이상구 박사 그런 거 먹으라 그러던? 너 죽고 싶어? 이런 식으로 뉴스타트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 오늘은 왠지 아이스크림이 땡겨요. 그, 내 땡기는 그 부끄러운, 부족한 나 자신을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나타내는 거. 옛날에 우리 손자처럼, 할아버지, 우리 딸이 철저히 뉴스타트를 한다고 손자한테. 근데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좀 유연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은 유연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지 새끼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또 배탈 나면 또 큰일 나, 또. 그러니까 너무 엄해. 근데 할아버지는 뭐요? 이 네 살밖에 안 된 놈이 아이스크림도 엄마한테 못 얻어먹고. 그런, 뭐예요? 측은, 응? 측은 지심, 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시겠죠? 그 엄마들은 욕심이 많아. 건강해야 돼. 뭐 배탈나면 어쩌려고. 그런 식으로 뉴스타트를 하시지. 뭐예요? 바람이야. 아시겠죠? 재미있는 표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참, 여러분, 그래서 유연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정신님 할 때 정자가 뭐예요? 그 부드러울 정자입니다. 정은 이렇게 밀, 콩 이런 걸 쫙 찌어가지고 가루를 만드는데 뭐예요? 많이 찌면 어떻게 돼? 가루가 아주 부드러운 정자. 그냥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런 부드러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거 먹고 또 뭐 뭐 확 탈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뭐 조금 나쁜 걸 먹는다 그러면 유전자 왕창 꺼져 버립니다. 조금 나쁜 걸 먹어도 뭐예요? 어리광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유전자 왕창 꺼지진 않아.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좀 응? 사주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예요? 엄마가 안 사줘서? 엄마 지난 두 달 동안 한 번도 안 사줬대. 그러면 할아버지가 응? 아이스크림은 건강에 안 좋은 거야. 그래야 돼요? 사줘야 돼. 그럼요. 예. 그런 그 정도의 유연성은 가지고 뉴스타트를 하셔야 돼. 그런 유연성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내가 건강할 것이다. 그거 안 해요. 알고 보면 사랑 안에서 건강해져. 유연 속에서 건강. 그래서, 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스트레스를 어떤,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를 탁 받았을 때, 이제 이 뉴 스타트 이 센터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 스트레스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안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악령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트레스를 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꼭 이 사람들 중에는요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친구래. 친구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 그 스트레스를 주면서 자기는 위로한다고 생각해.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그,
여기 우리 정순 씨가 있고 여기 수경 씨가 있고 있는데 아 저하고 이 수경 씨가 옛날에 굉장히 가까이 지내면서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아 틀어졌어. 근데 이제 근데 이 정순 씨하고 그 이제 수경 씨가 그 내용을 잘 알아.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속초 시내에서 나하고 수경 씨하고 우연히 만나서 잘 있었어. 오래간만이다. 아, 그래. 요즘 괜찮지? 그러고 지나쳤어. 근데 수경 씨가 정순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둘이 친하니까. 정순아, 나 오늘 상구 만났다. 그 의도가 뭐예요? 정순이는 스트레스 좀 받아라, 이 말이야. 그러면 또 이 정순이는 또 어떤 성질이냐면, 그 수경이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전화했다는 걸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 상구가 내 얘기 안 하든. 그 수경이가 또, 별로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러면 정순이가 또 뭐라고요? 분명히 했을 거야. 빨리 털어놓으라는 거야. 아니, 조금은 했는데. 그래가지고, 보세요.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러고,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재밌어. 왜? 뭐 보면 알아요? 테레비 연속극 보면 다 그런 급하냐. 다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투병, 뉴 스타트 투병 중에는 그 테레비 그런 연속극, 그거 참 해로워요. 그거 다 유전자 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연속극 보면서 전염받잖아. 아주 나쁜 연말. 그게 재밌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뭐야, 악해요, 안 악해? 악해. 그 악한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들 둘러앉아서 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속에서 사는 게 아주 익숙해졌어. 죄 속에서 살고.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게 희한하게 재미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자꾸 우리는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 상구가 별 말 안 했어. 그럼 별 말 안 했을 리가 없다니까. 자꾸 벌어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좀 더 불면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더 받잖아. 그 자꾸 스트레스를 더 받겠다는 거야. 절대로 그것이 희한한 악령의 유혹입니다. 아시겠죠? 그 악령들이 다 역사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싶은 마음을 준다. 그거를, 그 악령의 유혹을,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사양해야 돼, 사양.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방법은, 저는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구선수가 되라. 배구선수?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배구 볼.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말이야. 상대방에서 배구 볼을 저쪽으로 뭐요? 넘겨. 넘기면서 뭐 먹으라 하고 넘겨. 얌 먹으라 하고 이제 그 여시 스트레스라고. 얌 먹으라 스트레스 먹으라 하고 팍 치면 이쪽 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를 쓰고 뭐요? 니나 먹어라. 그래서 그 스트레스라는 배구볼은 절대로 받으면 진다고. 그렇죠? 얌 먹어라 하고 탁 치는데 널름 받아버리면 그러면 한 점 먹는 거죠. 그러면 패배야. 그러니까 절대 배구볼은 여러분 받아 뭐예요? 쳐버려야 돼. 예, 예. 악령이 줄라 그러면 니나 먹어라 그래야 돼. 아저씨야.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여성 환자들로서 특히 방 안에 집 안에 혼자 있을 때 이런 그 악령들의 그 잡신들이 그런 자꾸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래. 그래서 별로 뭐 긍정적이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떠오르게 하고 맨날 악령들이 넣어주는 생각은 뭐요? 퍼진다, 퍼져. 퍼진다. 그런 거에 절대로 끌려당기지를 뭐요? 말아.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암이 더 나빠진다는 생각을, 그건 틀림없이 악령들이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 그 잡념, 집어넣어가지고 그 잡념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잡념에 사로잡힌다는 거거든. 잡념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악령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가 허락했다는 말이야.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뭐요? 말아라 이거야. 그래서 배구 선수가 되라는 거라. 안 받아. 막 쓰러지더라도 안 받아야 돼.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거 여러분, 그거를 쓰러지더라도 악착 끝이 안 받아야 돼.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런 잡념이 탁 들어오면 탁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엄마 여러분이 서서 이렇게 해도 돼. 진짜 배구 선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고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뒤집어 써. 삼신들이. 왜 안 해요? 왜? 안 하는 이유야 간단하죠. 쑥스럽다 이거지. 쑥스럽다 이거지. 누가 누구한테 쑥스러운데? 에? 누구한테 쑥스러워요? 내가 나한테 쑥스럽다고? 왜? 옆에서 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도 안 해. 혼자 있는데도. 그건 누가 관중이야? 내가 걱정을 벗어버리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건 누구요? 그것도 나야. 그 내가 나한테 속상한 거요. 아니,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가지고, 악령이 뭐요? 스트레스를 꽉 주면,
그거 받고 말아? 왜 받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한테 쑥스럽다는 게 이게 아주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 나는 지금 투병에 승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승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가 있다고. 아시겠죠? 방해하는 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투병에 승리하기 위하여 그 노래를 하고 싶은 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 인간 속에는 이 두 나가 두 정반대, 상반되는 나가 존재하고 있는 게 이게 인간이 희한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는 정신님도 있고 뭐예요? 잡신놈들도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지만 내 육신에 뭐예요? 또 한 법이 있어.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구나.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나에게는 결코 정죄 하나님이 내 죄를 묻지 뭐요 않고 언제든지 내가 도움만 청구하면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아주 정직하게 써놓은 책이야.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밖에 모르던 사도 바울이 이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아 자기 속에 그 두 다른 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정말 생명으로,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 몸에 이미 유전자에 이미 배어 있는 이 조건적인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려 그러면 이 놈이 이 악령이 지배하는 놈이 나보고 뭐라 그래요? 비웃어. 비웃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제가 미국서 그 뉴포트 비치에서 살고 있을 때 코로나 델마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술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자식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점잖게 타일렀지. 담배라는 거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나 나쁘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너무너무 나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 그냥 담배는 나쁜 거, 나쁘겠지, 이러고 말아버려. 그런데 사실 담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면 아주 나빠요.
그래서 담배 끊는 거 하나 가지고도 수명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진지하게 이제 충고를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담배를 다 피워 물더니 제 얼굴에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인마, 상구야. 네가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는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너는 이 담배 맛을 모르잖아. 이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나? 나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 말,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이 친구는 진짜 이게 맛있는 거야. 그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그런 충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오케이. 잘 알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피우고 난 뒤에 꽁초를 잿더리에 탁 이제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한 인간 안에 두 나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나는 여러분 어느 나가 진짜 나요? 끊어야 돼. 왜 끊어야 된다 나가 진짜요? 그거는 생명을 주시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성령으로부터 들은 말이야. 그래도 끊어야지. 그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담배 너무 맛있어. 나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거는 누가 해준 소리요? 그건 잡신들이 악령이 해준 소리. 그래서 우리는 악령의 음성도 듣고, 뭐예요? 성령의 음성도 듣고,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과학자들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참. 그래서 나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노래를 해가지고 그 악령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해방되고 싶은데 내가 걱정을 벗어버리고 하면 또 악령이 또 나보고 뭐라 그래? 웃기워, 이 새끼 미쳤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악령의 그 비웃음을 그거를 쑥이라고 그래요. 그 쑥의 진짜 정의는 뭐냐? 악령의 비웃음이야. 아시겠죠? 그 악령의 비웃음에 기가 죽지를 뭐래요? 기가 죽지 말라 이 말이야. 악령의 비웃음에 기가 죽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싸워? 악령이 뭐예요?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악령과 싸우려고 그러면, 악령이 금방, 이런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쑥을 이기는, 이 쑥에 탁 이겨버리면, 쑥 이기는 거 참 쉽습니다. 여러분이 쓱 하면 쑥이라는 것은 쑥 눌러주면 쑥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쑥 안 눌러니까 이게 계속 창피한 거야. 쑥스러운 거야. 계속 쑥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야. 쑥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내가 여기 뉴스타트 와서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당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안 해. 왜 안 해? 쑥스러워서. 좀 쑥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아주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어. 예. 네. 그래서, 그거, 쑥 누르는 방법은 뭐예요? 그 쑥을 쑥 누르는 방법. 그 말, 해버려, 그냥. 해버리고 나면, 쑥이 꼼짝도 못해요. 그다음부터 그 말 하는 게 훨씬 쉬워져. 아시겠죠? 여기는 잘하게 생겼는데. 예? 네? 잘했죠? 예, 네, 보니까 잘하게 생겼어. 예. 네. 그, 저 동네는 요즘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을 땐 막, 크으, 좋았는데 아주 지금 쑥을 이기고 잘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러한 상황, 불이 났어. 4층, 5층 빌라 건물에 불이 났어. 그, 이제, 소방서에서, 와서, 이제, 그물 치고, 이제, 3층에 어떤 아가씨가, 사는데, 이거 아직 아가씨가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데, 지금 어정거리고 있어. 그래서, 빨리 뛰세요! 그물 다 쳤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반쯤만 입었으면 어떡해. 예. 네. 그게 사실은 말이 돼, 안 돼? 그 쑥이란 게 말 안 되는 말을 하도록 만들어, 사람은. 응. 그 뭐, 진짜 그 여자가 반쯔 바람을 뛰어내리면, 다음날 동아일보에 그 여자는 쑥스러운 줄 못 들고 반쯔만 입고 뛰더라. 그렇게 기사를 쓸까? 근데, 뭐, 그렇게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야. 그 상상, 그게 다 악령들이 주는 상상이야. 그거로부터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뛰어내라 그래도 안 뛰어내려. 그러다가, 그때마다 말이에요. 그때마다. 참, 그, 하나님이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소방대원한테 기발한 뭐예요? 생각을 탁 집어넣어줘요. 어저께 어느 분이 맞아. 지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 암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아니냐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리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날 밤에 부인하고 딸인가요? 네, 딸하고 셋이가요, 똑같은 꿈을 꿨대. 네. 똑같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아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같이 아는 사람들하고 딸하고 다 병원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병원에서 죽고, 우리 이민우 선생님만 살아서 나오더래, 병원에서.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똑같은 꿈을 꿨대. 그래서 그거는 꿈은 뭐예요? 거꾸로 된대. 그러니까, 아니, 다 같이 들어간 사람들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세 분이 의견 통일을 봐가지고, 그래서 뉴스한테 오셨답니다. 참 재밌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갑자기 상구 박사님 생각이 나더라.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기도를 했대, 사모님이. 하나님,
우리 남편이 꼭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남편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모님은 좀 이제 헷갈리면서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 사이가 한 뼘이라 그러더래요. 맞아요. 예. 하늘과 땅이 한 뼘인데, 차이가 한 뼘인데, 거기에 이런 집이 있다, 그러더래. 그 집을 보니까, 그게 세상에, 여러분, 우리 지붕이 갈색 지붕 아니에요. 이제 하얀색 건, 그 뉴스타트 센터가 보이더래. 그래서, 그래서 뉴스타트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남편이 탁 들었더니 여보, 당신 말대로 뉴스타트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오셨대요, 부부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참 많아요. 재밌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서 참 그. 그래서 이제 그 소방대원이, 소방대원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줬게? 기발한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그 소방대원이 그 말을 듣고, 아, 이건 기발한 말이야. 이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랬대. 반츠도 타. 맞아, 맞아. 안 뛰면 반츠도 분명히 탈 거야. 그러면 이제 궁뎅이까지 나와.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 반츠 타면 안 돼. 그래서 살았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쑥을 이기면 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파워의 싸움이라고 성경 에베소서 6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시더라도 그 쑥하고의 싸움에서 그래서 쑥은 쑥 눌려주면 뭐예요? 쑥 들어가 버려요.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경상도 사나이로서 마누라한테 뭐 뽀뽀를 해준다거나 뭐 사랑한다 그런 거랑 그게 워낙 안 됐는데 쑥 눌러주니까 잘 되더라고.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써먹어 보세요. 예. 그 이 쑥스럽다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쑥스러운 것을 자꾸 미덕으로 돌려요. 너는 쑥스럽지도 않냐. 이걸 자꾸 도덕적으로, 미덕으로, 그렇게 자꾸 돌려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투병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거는 미덕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 예. 그것은, 악령에 굴복하는 거죠. 악령이, 나를 창피스럽게 하는데,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쑥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